아아 잠깐만 아 다시 해야 되네. 이거 있잖아. 이거 내가 지금 이거 종 모양 누르면 반응이 보인다 해서. 근데 이거 그 팬마 누나가 뭐라는 줄 알아? 슥뽕 소리 다 들리니까 조심하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난 역시. 아, 잠시만, 저. 잠시만요, 비타민 좀 먹고 올게요. 아, 이거 들리면 뭐, 어떻게 해, 이거. 들리면 좀. 들리면 들리는 거지, 뭐. 안녕하세요? 아, 이거를 이제, 반응을 좀. 이렇게 보면 좀 편하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 아, 물속에서 얘기하는 것 같다고요? 지금 안 그렇죠? 예, 네, 지금 괜찮죠. 제가 이거를 지금 휴대폰을 거치대에 놓고 있었는데 딱 마이크를 막고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 그리고 변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패드로 하려고 그랬는데 패드는 스페이스를 지원을 안 한대요. 그래가지고 네, 휴대폰으로 하고 있는데 휴대폰으로 이게 프롬을 같이 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중간에 꺼지나요 혹시? 제가 지금 방금 프롬을 갖다 왔는데 혹시 소리가 잠깐 안 들리면. 저녁에 온다면서 10시는 밤이잖아요. 바나나님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저를 좋아해 주신 우리 뭐라 할 수가 없다. 아, 잘 들려요? 아, 프롬 가능합니까? 역시 경험자. 안녕하세요. 소리 잘 들려요? 잘 된다우. 다운이 누나 불러줘. 다운이 형. 에, 아마존 프라임은 제가 볼 수 없습니다. 안 해놔가지고요. 트윗을 팝업 화면으로 해놓고 왔다 갔다 해. 아, 스스하면서 다른 거 볼 수 있구나. 아, 소리 질러서 2호선에 울려 퍼지다. 오빠, 난 디지몬 모르는디 외로워 입문시켜주. 보통 이럴 때 다른 아이돌들이라면 나한테 집중해 라고 하겠지만 나는 설명할 수 있지. 이 노래는 파워 디지몬 제로투 OST 타겟이라는 OST인데 1기에 똑같이 노래를 불러주신 와다코지님께서 불러주신 노래고요. 선택받은 아이들의 이야기. 선택받은 아이들이라면 디지몬 세계가 위험에 처했을 때 디지몬 세상을 구하러 올 선택받은 아이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이 위험에 처한 디지몬 세계를 구하는 그 속에서 우정과 사랑, 희망, 용기 여러 가지의 배움을 얻어가면서 성장하는 스토리입니다. 포켓몬과는 다르게 조금 더 어둡고 다크한 면이 있지만 그것 또한 디지몬의 색으로 분류되며 굉장한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해.
아, 하지만 요즘에 나왔던 작품들을 보면은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니냐. 그런 디지몬만의 색채가 너무 과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디지몬 제로 투 극장판이 또 얼마 전에 시사회를 했죠. 잠시만, 경쟁작? 하지만 네, 그렇게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디지몬이랍니다. 유튜브 라이브에서 스페이스로 갈아탄 거야? 아니요, 저 스페이스 두 번밖에 안 했는데요. 재미없어요? 그래도 들어야지! 이틀에 프로 한 번도 갔다 오고, 아, 이거 스폰 한번 했으니까 또 봐야겠다. 상혁, 나 기타 배우는데 무슨 노래 부를지 알려줘? 나 듣고 싶은 거 있어. 나 이거 해줘. 이거 쳐줘. 이게 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노래를 불러달라는 말씀 있으신 노래를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좋은 노래를 제가 불러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저 맨날 들어요, 운동할 때마다. 또 프롬 한번 쓱 갔다 오고. 갑자기 디지몬 다시 빠지게 된 계기요? 아, 그런 건 없는데요. 솔직히 지금도 디지몬이 되게 좋아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이 디지몬 음악이 너무 좋은 거예요. 되게 약간 좋아진 거지. 프로 맞다. 맞아요. 다시 이제 또 갑니다. 왜 내가 정신이 없지? 미안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주제를 한번 정해줘 보실래요? 요즘 좀 약간 좀 쌈박한 주제가 뭐가 있을까요? 아, 나 근데 자긴 해야 되는데. 너무 또 텐션 올리면 또 잠을 못 자니까. 오빠, 필력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지? 이거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여기 트위터 계신 분들 중에 필력 좋으신 분들 많지 않을까요? 여쭤보세요, 한번. 인생 상담 해주신다면서요. 우츄님. 제가 우츄님 인생 상담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츄. 우츄님. 지금 되게 행복해 보이시네요. 이 상태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우추님 행복하시고요. 자, 머리는 언제 잘라? 머리 잘랐어요, 오늘. 아까 피자 먹어서 두 장? 이게 무슨 말이지? 주제 운동 말고 멀티 잘하네. 맞아요, 멀티 잘합니다, 저. 자, 디지몬이 그만 꺼내시라고요. 미안합니다. 프롬 화살 다섯 번 있는데 지금 한번 썼어. 네번다 써주세요. 보낼 수 있는 횟수 한정되니까 여기 올때 이응이라도 해줘. 보여주세요. 머리 사진. 뿡당풍님. 아이디가 왜 그러시지? 요즘엔 연새우유빵 안 먹어. 아, 저 요즘은 먹어요. 잘 먹죠, 저. 상혁, 머리 잘랐으면 셀카 내놔. 나는 셀카 강도다. 저 강도는 너무 무서워요. 그러지 마세요. 오늘 눈 왔는데 봤어. 맞아요. 머리 자르고 왔을 때좀 이렇게
오늘 텐션 좋네. 그리고 귀에 피난 짤이 있네요. 귀에 피나세요? 형, 나 찬이야.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제 프사 무슨 디지몬인지 아시나요? 이름을 까먹었는데 마침 디지몬 얘기하시네요. 이 뭐야 아이디가? 스윗 레를 기리? 아이디 왜 이래? 어, 영균이. 어, 이 원숭이 뭐야? 귀여워. 원숭이 네이처. 어, 이거 저도 이거 리트윗 해야겠다. 귀엽다. 근데 이거 잠깐만, 이 대답을 못했네. 이거 무슨 디지몬이야 이거? 근데 이름 지어드릴게요. 깜용이로 하겠습니다. 깜용이. 고베에 갈 테니까 기다려요. 저는 지금은 고베에 없지만 고베에서 만나요. 같이. 야치상. 디지몬 말고 관심 있는 거는? 대답은 안 해주고 댓글 읽기만 하면 웃지. 미안합니다. 정신이 없어요. 사실 지금 노래 나오고 한쪽은 댓글 읽고 있고. 와, 선택 받은 자. 당신도 선택 받으셨습니다. 상혁이 목소리 들으려고 음량 겁나 올렸는데 진짜 귀에서 피날 것 같다? 상처. 방구 먹어? 너나 방구 먹어! 잠시만요. 또 프로 한번 봐야 돼가지고. 배경음악 바꿔달라고요? 저 배경음악 안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너 걸로 리트윗 해줘? 프롬도 이름 불러주이소. 해림 누님입니다. 해림! 우리 시부야 만날 수 있어요. 시부야 만나요! 아, 리트윗한 원숭이 영균이가 하트 누른 거라고? 아, 그래요? 호호호호. 말로만 상처받았다고 말하지. 상처 안 받잖아, 너. 맞아요! 오늘 뭐 했냐? 냐라고! 포항 온 적, 어, 있는 것 같아요. 잠시만. 오빠, 사랑한다는 말, 인성 노래를 틀어줘. 근데 여기 이거 유튜브라서. 아이디 한 번만 불러주세요. 들어가 드리겠습니다. 여기 명당 나의 입덕 영상. 자켓이 열리는 순간 나의 마음도 활짝 열림? 이거 뭐야? 이거 뭔가 콘서트 때 거 같은데 안 들어가야겠다. 어, 나도 이거 알아. 다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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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장면 저도 알아요. 여러분들이 저 찾을 때 이 짤 많이 쓰죠? 여러분 재밌는 짤 좀 올려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하겠습니다. 웃긴 콘테스트. 저를 웃겨주시면 진짜 짤로만 나를 웃길 수 있다? 그럼 제가 진짜 어, 스스 텐션도 유튜브 새벽 라방 같은 텐션이 되길? 이게 무슨 말이지? 잠깐만, 나 멀티가 진짜 안 돼가지고. 스스 텐션도 유튜브 새벽 라방 같은. 아, 조용히 하라고? 아, 내가 조용히 못하겠다는데 어떡하실 거죠? 아, 미안합니다. 나 다 사랑해요, 팬들, 진짜. 자, 웃긴 짤 콘테스트. 제 웃기면 하트 누르겠습니다. 진짜. 아, 이거 미쳤다.
이거 인정한다. 하트 누르겠습니다. 아 근데 뭐, 아 모르는 분 얼굴은 올리지 마. 아 이거 뭐 올려도 돼. 근데 하트는 못 누른다. 그러면 아 근데 확실히 트위터가 우참 좀좀 자존심이 있지. 그래서 하자마자 바로 웃어버리면 약간 이 호스트가 그림 이상해진다 아닙니까? 자. 오케이, 일단 하트 누르겠습니다. 제가 웃긴 건 하트 누를게요. 리스펙의 의미도 있으니까 너무 이제 조롱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과감하게 안 누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저 생각보다 되게 일단 이런 거 올리지 마. 똥 푸사 누구야? 이런 거 올리지 마라. 뭐 북쪽에 계신 분을 왜 올리냐? 에이, 이쯤에 나 프롬 좀 한번 보고 올게. 상여가 몸잘 챙기고 아프지 말고 몸이든 마음이든 힘들면 쉬어라. 좀 쉬어도 괜찮아. 좀 쉬어도 넌 전세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상혁, 나는 팔로워 없어서 혼자 떠드는 중이야. 안 보이겠지. 그래도 내가 여기서 보고 있잖아. 상혁이가 인스타 관리하는 것처럼 저도 트위터 탐나 관리. 저 인스타 관리 하죠. 예, 네, 나름 하긴 하죠. 오케이, 여러분 웃긴 짤 대회는 끝났습니다. 이제 고민 상담 들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이거 야 웃긴 사람 많네. 아니 트위터에 재밌는 사람 많네. 아 맞다, 나 오늘 땅콩잼 또 만들었어. 여러분, 고민 없어요? 아, 생각보다 되게 즐거워 보이신데, 다들. 여러분, 인생이 힘듦이, 고난과 역경이 없으십니까, 혹시? 공구 안 되냐고요? 땅콩잼? 안 만든다며. 잠시만. 왜 이렇게 공격적이게 말하시죠? 저 상처받아요. 그러지 마세요. 당연하지. 트위터에선 웃겨야 살아남을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트위터를 못 끊지.
땅콩잼 완전 성공했습니다. 땅콩잼 장사요? 아, 근데 진짜 약간 생각 있습니다. 저 진짜 땅콩잼 사실래요? 여러분 공부하시려면 저 하루 종일 땅콩잼만 갈고 있어야겠는데. 아. 이 분위기에 가쁜 고민 상담이요. 트위터 안 한다며. 트위터 안 해요. 이럴 때만 해요, 이럴 때만. 아, 그리고 솔직히 어느 정도는 이제 알지. 내가 뭐 트위터 업로드 해달라고 하고 그거 막 보고 하니까. 뭐 그거 아예 모른다고 하는 것도 좀 웃기고. 이게 뭐 8년이나, 8년째인데. 근데 이거 지금 여기서 1,000명 정도 듣고 있잖아. 근데 내가 1,000명 다 마이크 열어주면 어떻게 돼? 그거 열수 있어? 감기 걸렸는데도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어떻게 드세요? 땅콩찜 얼마 줘? 당장 살게요. 제시하세요. 아, 근데 제가 국산 땅콩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가가 조금 올라가긴 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대량 구매 가능한가요? 단체 주문 받나요? 일단은 그 제가 땅콩 잠시만요. 내가 비마트로 몇 그램짜리를 사지? 잠시만 확인 좀 해볼게. 들리지 이거? 잠시만요. 저 어차피 백수라서 이제 내가 뭐 샀지? 아, 250g인데요. 이게 뭐 대충 날아갈 거 수분 날아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 200g 정도 된다고 치면은 한 2인분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한두 번씩 드실 수 있는 2인분 정도가 나오는데요. 어쨌든 간에 제가 수고비 일단 원가가 한 9,000원이라고 치면은 믹서기 돌리는 값에 제가 믹서기가 좀 후져가지고 믹서기가 열 받으면 멈췄다가 다시 열 식으면은 다시 돌리고 해야 되는데 그런 수고비까지 해가지고 9,000원 플러스 9만 원 해가지고 99,000원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나 닉네임 한 번만 불려보고 싶은데 방법이 없네. 웃기지도 않고요. 그래도 보이면 한 번만요. 이색귀 러버님을 끝으로 이제 이름을 불러달라는 댓글은 이제 읽어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서운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만 읽어드리면. 어쨌든 사랑합니다. 이색귀 러버님.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콩잼 문의는 부엉이로 편지 써서 보내주세요. 땅콩 국산. 네, 비마트 쓰죠. 비마트 12시 넘어서 주문하면 아침에 와 있어요. 마이크 열지 말라고요? 마이크 여는 거왜 이렇게 싫어해? 다들. 근데 나 그거 하고 싶어. 24일날 팬싸 하면은 한 3명 정도는 땅콩잼 만들어주고 싶다. 진짜로 한번 먹어보게 하고 싶다. 상혁이가 트위터에서 바람 피우는 거 많이 봤어요? 이게 뭔 말이지? 다른 팬들이 이제 다른 가수분들 뭐 이렇게 덕질이라고 하나? 그거 한걸 많이 봤냐고요? 아니 근데 그거 되게 트위터에서 약간 좀 그거 아닌가? 매너 없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오늘은 탐라 검사 안 하나? 근데 얘 한번 뒤집어 엎었더니 좀 조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온님 거 들어갔는데 온님 깔끔하시네요.
맛보기 스푼 준비해서 펜스하면서 수제 피넛버터 한 입씩 퍼먹자고요? 아, 또 어떻게 그럽니까? 또한 입씩 어떻게 또한 입씩만 드립니까? 근데 진짜 확실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확실한 거. 스키피 있잖아요. 엄청 유명한 땅콩잼. 저 집에 지금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냥 직접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맛은 풍부하고 맛있긴 하다. 아, 졸리다. 요즘 좀 일찍 자가지고 벌써 졸리네. 저희 딱 5초만 마이크 켜보면 안 되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킨다는 거야? 내가 와, 근데 이거 1000명 지금 1200명이라서 1200명을 잠깐씩 켜드릴 수가 없네. 그러니까 요청자 요청자만 잠깐 해볼까? 요청자만 열어봐. 아, 잠깐만, 이렇게 말하니까 요청을 왜 이렇게 많이 해, 갑자기. 곤란합니다, 여러분, 이러면. 내건 켜지 마. 아, 이거 눌렀었어? 왜 눌렀어, 그러면? 요청자 몇 명이야? 아, 요청자 갑자기 100명 됐어. 아, 이런 어떻게 해? 아, 난 요청자 많이 없어가지고 한 5초씩만 할까 했는데 갑자기 무슨 100명 되면 이거 요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해볼까? 요청 취소, 여러분 할수 있으면 요청 취소 한번 해보세요. 손 들고 8명까지 켜봤는데 손 들고 이야기해야 돼. 교통 정리해야 돼. 아니, 그니까 여러분. 아, 도대체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저만큼 재밌으세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잖아? 프롬은 완전 또 다르다, 분위기가. 아니,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 이해는 해요. 예. 여러분들의 그 마음들 다 이해는 하지만. 아, 씻기 귀찮아. 이런 거는 프롬을 왜 보내는 거야? 씻어야지. 피부에 뭐 난다. 프롬은 따뜻. 아니야, 이게 뭐가 다르냐면요. 프롬은, 약간, 진짜 친구랑 1대1로 약간 좀 이렇게, 톡하는 느낌이고, 트위터는 약간 좀 공표하는 느낌이긴 하지. 근데 뭐 오늘은 스스로 한 거니까 한번 보고 상황 보고. 근데 진짜 한 번씩 좀 켜드릴라 했는데 요청자가 너무 많다. 갑자기 막 90개로 줄긴 했는데 90명을 다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진짜 근데 좀어 이랬는데 갑자기 켰는데 부끄러워 하시지 말고,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되셨다면, 네, 요청 취소해도 돼요. 진짜로. 그러니까 하라는 걸 종용하는 건 아닌데, 취소하라는 걸 종용하는 건 아닌데, 그냥 너무 또 이렇게 근심으로 막 이렇게 하실까봐. 아니, 랜덤으로 몇 명만, 이런 게 제일 힘들어. 안 돼, 안 돼. 내가 이거를 몇번 해봤는데, 진짜 나는 랜덤이고, 진짜 선착순으로 한다고 했는데도 서운해하는 분들이 항상 계시기 때문에. 이게 사실 그래서 팬미팅, 개인 팬미팅 때도, 개인 팬미팅 때도 좀 약간 곤란한 일들이 생겼기 때문에, 예. 어쨌든 여러분. 아, 이건 근데 확실히 근데 내가 봤을 때는 그걸 해야 될것 같아. 약간 좀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이제 너무 또 이렇게 갑작스럽게 또 하면 당황스러워 하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하려면 다 해야 되고, 안 하려면 솔직히 다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왜냐면 진짜 나는 다 사랑하거든, 너무.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게 알면서도 서운하게 된다니까? 그게 내가 봤을 땐 여자 마음이야. 맞지? 나도 뭐, 28년밖에 안 살았지만, 예, 그런 거 같아. 이게 뭐 약간 뭘 해도 내가, 그러니까 내가 맞는 행동을 해도 그게 가끔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네가 여자 마음을 알아? 아이고, 잘은 모르지만, 팬들 또 이렇게 몇년 봐보니까, 약간 이해가 되는 게 있었지. 내가 뭘 알겠어. 아, 웃어도 돼요, 웃어도 돼요. 여러분, 얼마든지 비웃으시고 웃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게 그렇다는 거지, 뭐. 오빠가 여자 마음을 뭘 알아? 너 아주 나를 물러봤구나. 난다 안다. 나 남자 마음도 다 알고, 여자 마음도 다 알고, 나는. 하지만 그거를 공감을 안할 뿐이지, 나는. 줏대 있게 행동할 뿐이지. 다 알긴 안다.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러 좀더 잘한 당신이 해결해 준다라는 글을 봤는데 전곡을 찔렀다. 이거는 약간 좀뭐 어떻게 보면은 맞는 말이죠. 이게 그런 그 상황에 고민을 하고 뭔가 고뇌를 하면은 그런 고민의 무게에 맞게 나라는 사람이 성장하는 것 같긴 해. 방금 얘기 정말 재수없었다, 그죠? 그냥 트위터나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나 궁금한 게 알파 메일 이게 뭔 뜻이야? 그럼 갑자기 일본 간 주고 마음을 아냐고? 그건 모르지. 난 뭐, 나도 잘 몰라, 사실. 아니, 나 팬들은 근데 좀알것 같아. 확실한 거는, 이제, 아니, 뭐, 어디선 마이크를 받으라 그러고, 어디선 하지 말라 그러고, 진짜 미치겠네.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아, 나 지금 무슨 말을 하지? 까먹었다. 그러니까, 그런 거지. 팬들은 대충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이래서 뭐가 뭘 갖고 나오잖아? 뭘 활동을 하잖아?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할지 좀 대충 알겠어. 아, 상혁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11월 30일부터 올영 세일임. 아, 그래요? 근데 나 미리 팩 사놨는데, 비마트로. 아, 알파메일이 한국말로 하면 상남자야? 아, 저 상남자 아닌데요? 저 완전 찌질하고 완전 밴댕이 소갈딱지인데? 여러분이 그럼 이번 컴백은 어떨 것 같냐고요? 모르겠네. 저는 있어요. 솔직히 저는 있는데 어떤 생각들을 하시거나 그럴지는 근데 이거는 모르겠다. 솔직히 뭐 어떻게 얘기를 잘 풀어야 될지 모르겠네. 뭐 이게 뭐 부정적인 이슈는 아닙니다. 뭐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또 제가 항상 말하는 거지만 저는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이니까 뭔가 제 개인의 의견이 또 단체의 의견처럼 이렇게 편향되는 게 싫어서 이렇게 나오면 많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요? 본인의 찌질함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게 멋있는 거예요. 리얼? 아니, 나 진짜 찌질한 사람이 돼버린 거네?
뭐 사실 뭐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좀 찌질한 부분도. 저는 알파 문구예요. 아 이거 진짜 좋았습니다. 바로 하트 드리겠습니다. 뭐막 이상한 거막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건전한 계정이네요. 네, 하트 드렸습니다. 내가 상남자가 아니라고 하는 게 상남자가 아니라고 하는 게 상남자다. 아, 약간 그런 건가? 본인의 자신의 치부를 인정하는 사람이 진정한 큰 사람 이런 말인가? 저 아닌데, 저 진짜 상남자 아닌데 근데. 근데 제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이번 앨범에 제가 뭐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진짜 저는 이번에 제일 열심히 한것 같아요. 이번 앨범 활동 뭐 사실상 마지막 앨범이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가기 전에 마지막 앨범이니까 그래서 이제 좀 후회 없이 정말 열심히 해놓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평소에 안 하던 참여와 그런 방향성 제시와 개입을 다 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아마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정말 후회 없는 앨범을 듣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곡 하나하나를 뭐 제가 쓰진 못했지만 정말 많은 부분 참여를 했고,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때, 아, 얘가 근데 진짜 이 갈고 준비했구나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다 갈아놓고 가자라는 생각으로 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노래나 좀 들을까요? 분위기가 처지는데. 근데 뭔가 이거를 그런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나는 갔다 와서 더 잘할 자신이 있거든. 솔직히 뭐 점진적으로 계속 나는 발전을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갔다 오면 더 잘할 자신이 있어요. 뭐 그래서 뭐 솔직히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없어서 그냥 나는 그게 싫은 거야. 내가 갔을 때얘또 내가 좀 약간 너무 그런 건가? 치중되는 생각을 하는 건가? 싶긴 한데, 내가 가면 속상하잖아. 그냥 나 많이 응원해주고 했던 분들 마음 아프고 하잖아. 오래 좋아해줬던 분들도 있고, 안지 얼마 안 됐는데 보내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냥 그 사람들이 속상한 게 싫은 거야. 나는. 그냥 그게 싫지. 뭔가 내가, 나 가야 돼, 이제. 아, 나 지금까지 잘해놓고, 지금 한참 더 해야 되는 시기인데. 물론 이게 없을 순 없지만 그게 내 머릿속에 많은 걸 차지하진 않는다라는 거지. 근데 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좀 해결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나는 그냥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거지. 하여튼간에 그냥 잘 있으라고 뭐 언제부터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건강하게 항상 올바르게 잘 있으라고.
근데 뭐 아직은 계획하고 있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뭐 최대한 나도 다 보여주고 가면 좋을 것 같긴 한데. 환미로 일본에 오면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거 맛있겠더라. 그 도쿄에 그 버터라는 그 맞나? 거기 팬케이크? 그 버터가 되게 유명한 거기 있잖아. 그게 되게 맛있어 보이던데? 맞나? 약간 또 나도 약간 좀 그런 게 이상한 게 괜히 막 내가 힘든 거는 말안 하려고 하고 그냥 좀 뒤에서 묵묵하게 좀 이렇게 하는 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게 내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냥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조금 더 열심히 좀 내가 할수 있는 걸 하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요즘엔. 좀더 여유를 갖고. 여유가 자연스럽게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버리려고 하는 거지, 나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잠 비운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지. 내가 또 찌질한 게 뭔지 알아? 내가 갔을 때도 너무 잘 지내는 건 싫을 것 같다. 적당히 그리워해 주세요. 내가 가끔 가다가 요즘에도 느끼는 건데, 아니야, 이게 아니고, 이게 맞나? 그 버터 그 있는데, 무슨 타워 지하층인가 있다고 했는데. 나는 진짜 매번 얘기하지만 내 팬들이 너무 좋아. 진짜 너무 좋아. 왜냐면 내가 솔직히 여러분들이 없었으면 뭘 하고 있었을까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요즘에. 내가 이제 내일 모레 또 나이가 또 있다 보니까 아, 내가 만약에 그 친구들이 없었으면은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뭘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이 딱히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런 게 되게 감사하더라고. 내가 뭐라고 솔직히 일본에서 이렇게, 야, 뭐, 일본 언제 와? 일본어 해줘. 뭐, 스페인어 한번 해줘. 영어 해줘. 내가 뭐라고, 솔직히. 그냥 그런 게 되게 고맙지. 근데 난 진짜 이게 되게 신기하더라고. 이게 약간 사람들의 관심을 이렇게 받으면서 내가 살고 있는 게 되게 좋더라고. 오빠 군대 가면 나도 연애해야지. 그럼 너 내가 제대하면 헤어질 거야? 자식이 말이야. 헬스장은 몸 만들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건가? 체력 키우고 싶은데. 아, 뭐 체력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가면 근력이 바로 늘지 않습니다. 원하신다고 근육이 바로 붙지 않고요. 기초 체력이 먼저 붙고 나서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본에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 6일 건강히 잘 지내길 바래. 이런 게 보면 신기하잖아. 난 신기해. 이상하게 너에게는 힘든 티 내고 싶지 않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힘들다 어쩐다 얘기를 하는데 너한테만은 나 힘든 얘기보다 너에게 힘이 되는 얘기만 응원만 해주고 싶다. 그게 바로 아 방금 좀 거만한 발언 한번 할 뻔했는데 그게 바로 신경 쓰여 이상혁의 힘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지. 잠시만, 오늘 스스 들으려고 PT도 안 갔다고? 당장 가세요. 46초 전인데 바로 가세요. 20분이라도 봐주세요, 가서. 약간 그런 거지. 뭐, 물론 나도 파이가 더 커지면 좋고, 막 팬들 막 늘어나면 좋지. 근데 그거보다 지금 있는 팬들한테 잘해야 내가 앞전에 말했던 것들이 이뤄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진심으로 그런 거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너무 감동이지 이거. 나 이게 너무 감동이더라. 나 이게 보면서 눈물 났어요, 여러분. 저 이거. 아예 F인 게 아니라 완벽하게 너무 이해가 돼서 이게 약간 진짜.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일단 이 멋있다라는 말 안에 너무 다. 예. 아. 아야, 지금은 안 오는데. 여러분, 이제 갈게요. 재밌게 놀았네, 오늘도.
가야지, 가야지. 버터라는 가게 팬케이크 그거 아닌가? 그 초록색 막 이렇게 막돼 있었는데. 가야지, 나 오래 했어. 또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판타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게, 진짜로. 어여, 자, 나중에는 예쁘게 하고 올게. 너무너무 사랑한다. 고마워요. 라이브로 올게요, 다음에는. 예, 라이브로 오고 하겠습니다. 나또 내가 주말부터는 좀 살짝 좀 바빠가지고 주말 전에 내가 한번더올수 있으면 올게. 잘 놀고 있고 하루 잘 마무리하고. 좀 제일 힘든 시기긴 하지. 수요일, 목요일. 잘 견뎌보자고. 사랑해. 나 이게 스승을 좀 끄기가 좀 그렇게 쉽지 않네. 자, 어색해가지고. 안녕!